그녀는 주파수를 바꿔가며 통신을 주고받는 주파수 도약 기술을 떠올린 것이었다. 국가를 위해서 이 기술을 정부에게 기증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 해군은 이 기술에 대해 잘 알지 못했으며 제품으로 만들 능력도 없어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 빛을 보지 못했던 그녀의 특허 기술은 1950년대 그녀의 도청방지 아이디어를 이용해 루즈벨트 대통령과 처칠 총리가 통화를 하며 세계 최초의 디지털 전화 접속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후 데이터 전송, 이동통신 연결망, 무선 인터넷이 탄생했고 오늘날 와이파이의 원천 기술로도 헤디 라마의 아이디어가 사용되고 있다.